네, 이번에는 어조사 이자가 들어간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이오 이이오 부어지왈 부어지왈 이기취학업하니 이기취학업하니 학은 학은 근이이라 근이이라 의 다독이 다독이 다전이라 다전이라 1월 기서하여 1월 기서하여 불위야 유대하니 불위야 유대하니 이금불학이면 이금불학이면 득무추회아 득 무추회아. 네, 잘 읽으셨어요. 여기 어조사 이자는 너 이자로 쓰일 때가 있고 순접으로 쓸 때가 있고 역접으로 쓸 때가 있어요. 또 특별한 그 단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쓰인 이게 그칠 이자고 어조사 이자인데 이이오라는 말은 우리말에 이윽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쉽지 않아요. 이윽고 그죠? 부어지왈 다시 붙자죠. 다시 어지 그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기를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이, 기, 취, 학업, 하니 이때 이자는 너이자예요. 내가 이미 기자죠. 내가 이미 취, 학업 우리 취업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듯이 학업에 나갔다. 즉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트에 이제 토가 한이니까 내가 이미 학업에 나갔으니 이렇게 되겠죠. 학은 학문은 공부는 그 말이죠. 학은 근이이라. 여기 이이 두 글자는 무엇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한정형 종결서라고 하는데 딱 이것뿐이다 라고 결론을 짓는 거죠. 부지런할 근자니까 학은 근이이라. 배움은 부지런한 것일 뿐이다. 부지런함만이 공부를 할 수 있다. 그 말이네요. 의 다독이 다전이라. 의자는 아까 나온 것처럼 마땅할 의자니까 다독 읽을 독자니까 많을다. 읽기를 많이 하고 다시 말하면 많이 읽고 다저 저는 젖을 한다. 써본다. 그런 말이죠. 많이 젖을 한다. 중간에 어조사 이자 있으니까 다독, 다저 하고 어떻게 할까요? 많이 읽고 그리고 많이 써봐라. 그죠? 거기에 마땅의 이자가 있으니까 많이 읽고 그리고 많이 써보는 것이 마땅할지니라. 되겠죠? 여기까지 해석을 하면 이이오 이윽고 부어지왈 이윽고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한참 있다가 이윽고 이렇게 쓰죠. 이윽고 부 다시 어지 여기 어자는 말씀 언자가 있고 어자가 있는데 말씀 언자가 있는데 말씀 언자는 혼자서 하는 말이고 어자는 나랑 선생님이랑 같이 누구를 데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제자에게 데리고 말하기를 그런 말이에요. 이 기 취 학업하니 내가 이미 학업에 이제 학문을 업으로 삼는 데에 나갔다는 거죠. 그죠? 학업에 나갔으니
학은 학문은 근의이라 부지런할 뿐이다. 의 다독이 다전이라 많이 읽고 그리고 많이 써보는 것이 마땅할지니라. 일월기서하여 여기 서자는 갈서자예요. 세월이 흘러간다 그런 뜻이니까 기서하면 그것이 간다. 일월기서하면 해와 달이 그 간다. 여기 일은 낮을 나타내고 월은 밤을 나타내요. 밤낮이 흘러가서 계속 가는 거예요. 불 위아 유대하니 여기 위자는 위하여 할 때 쓰는 위자예요. 할 위자가 아니라 위할 위자예요. 그럼 위아 하면 나를 위한다. 불 위하 위아 하면 나를 위하지 않는다. 류는 머무를 류, 대는 기다릴 때. 그러면 머무르고 기다린다. 나를 위하여 머무르고 기다리지 아니하니. 뭐가요? 해와 달이, 즉 시간이 말이죠. 이, 금, 불악이면 이때 이 자는 너희 자로 쓰였겠네, 그죠? 네가 지금 배우지 못하면. 득, 무, 추, 회야. 추는 따라갈 추, 쫓을 추, 쫓아올 추, 회는 뉘우칠 회. 추회하면 뉘우침이 쫓아온다. 무추회하면 뉘우침이 쫓아옴이 없다. 득자는 영어의 can의 의미와 같은 뜻이에요. 앞에 썼던 가짜와 같은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뉘우침이 쫓아옴이 없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네. 전체 해석 한번 해드리면 이오 이윽고 부어지와 다시 데리고서 말하기를 이기취 학업하니 내가 이미 학업에 나갔으니 학은 큰 이이라 학문은 부지런함일 뿐이라 의 다독이 다전이라 많이 읽고 그리고 많이 써보는 것이 마땅할지니라 1월 기서하야 해와 달이 그 흘러가서 불 위야 유대하니 나를 위하여 머무르거나 기다려주지 않으니 이금 불악이면 네가 지금 배우지 못하면 득무추해야 뉘우침이 쫓아오미 뉘우침 후회죠 후회가 쫓아오는 것이 없을 수 있겠는가 분명히 너는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문맥이네요. 그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225 225 부어지왈 부어지왈 이기취학업하니 이기취학업하니 학은 학은 근이이라 근이이라 의다독이다전이라 의다독이다전이라 일월기서하여 1월 기서하여 불 위야 유대하니 불 위야 유대하니 이금 불학이면 이금 불학이면 득무추회야 득무추회야 네 선생님이 성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흥얼흥얼 이이오 이렇게 딱 띄는 거예요. 이윽고 네. 이렇게 되니까 이이오 부어지왈 이기취학업하니 학은 근이라 의다독이다전이라 1월 기서하야 불 위야 유대하니
이금 불학이면 등무추회야.